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중 공익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미나 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2시간 동안 배운 포일링 기법을 이용하여 밥그릇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그릇 만들기는 이번 달 첫 시간에 배웠던 작은 찻잔 만들기와 비슷한 방법으로 만드시면 되는데요. 찻잔은 벽면이 많이 녹지 않았지만 밥그릇 같은 경우엔 밥을 소담스럽게 담아야 되기 때문에 높이를 조금 더 높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대를 이용하여 밑판을 밀어주세요. 밑판은 최대 0.7에서 0.9cm 이내로 만들어 주시면 너무 두껍지 않은 밑판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흙을 미실 땐 항상 사방으로 힘을 주셔서 흙판이 고르게 펴질 수 있도록 반죽해 주세요. 완성이 되면 동봉된 밑판을 이용하여 흙 위에 데워 주시고요.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가장자리 부분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난 후 자름칼로 밑판을 잘라주세요. 밑판을 잘라주실 땐 항상 여러 번에 걸쳐서 잘라주시면 형태에 큰 변형이 없이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잘라낸 밑판은 물기를 적신 스폰지를 사용하여 가장자리 부분을 살살 닦아내어주듯 다듬어주세요. 완성된 밑판을 살살 떼어내어주신 후 아까 밑판을 그렸던 종이를 밑에 부착시켜주세요. 그러시면 판 위에서 쉽게 돌려가시면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남아있는 흙을 반죽하셔서 코일을 밀어주세요. 코일은 0.8cm에서 1cm 정도의 굵기를 이용하여 만들어주세요. 코일이 완성이 되면 포크처럼 생긴 나무 도구를 이용하여 밑판 가장자리를 긁어내어주세요. 긁어내신 부분에 칫솔을 이용하여 살살 문질러 주시면 흙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흙물이 만들어진 밑판 위에 코일을 쌓아 주실 건데요. 끝부분을 얹으신 후 두 번째 손가락으로 살살 밀어서 한 칸을 돌려서 붙여주세요. 한 칸 올려주신 코일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주걱처럼 생긴 나무 도구를 이용하여 위에서 밑으로 흙을 끌어당겨서 내려주세요.
바깥 부분도 도구를 이용하여 이음새 부분을 올려주세요. 나무 도구를 이용하여 붙여준 부분은 물기를 꽉 짠 스펀지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살살 다듬어 주세요. 그러시면 도구가 지나갔던 자리들이 깨끗하게 다듬어져서 밑판 역시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바깥부분 역시 스펀지를 이용하여 천천히 다듬어 주세요. 그러신 후 두 번째 칸도 역시 포크처럼 생긴 나무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내어 주세요. 그리고 칫솔을 이용하여 흙물을 내어 주세요. 다시 코일을 이용하여 두 번째 칸을 올려주세요. 밥그릇의 높이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보통 9cm에서 10c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일을 이용하여 그 정도 높이가 되도록 계속 쌓아주세요. 완성된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같은 경우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 부분에 가면은 살짝 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1시간 정도 바깥에 놔두신 후 살짝 밑에 흙이 굳어진 상태에서 다시 위에 쪽으로 올려주시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올려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밥그릇 만들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